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그 C# 그 기초 문법 워크샵 소개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댓글이 하나 달려서 그 댓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답글을 달아놓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라이노를 쓰시지 않는 분이 이 C# 개념 강의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셨고, 특별히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 그러니까 결국 코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을 공부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라이노 그라스호퍼 환경이 아닌 곳에서 이 강좌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플레이리스트가 쭉 있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이제 사칙 연산부터 시작해서 변수, 자료형, 기본적인 이제 문법이죠. 반복, 조건, 그다음에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이 뒷부분, 뭐, 그라스호퍼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모든, 뭐, 딕셔너리, 뭐, 메소드, 그 다음에 OOP나 클래스,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다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링크 놔둘게요. 그리고 이 디자인 스크립팅을 위한 C#, 여기다가도 제가 인덱스를 쭉 만들어 놨죠. 여기 우리 크리에이티브 코딩,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 T스토리에 가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밑에 보면 아마 여기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것들도 다 있을 거예요. 참조 자료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쭉볼수 있다. 특별히 T스토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 다 따놨죠. 다 모아놨기 때문에 Ctrl F 눌러가지고서 뭐 반복 이렇게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클릭하면 그 비디오로 넘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참조로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그 example 파일을 제가 그라스호퍼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이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면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라스호퍼 라이노를 안 쓰기 때문에 일단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런 코드들이 있다는 것들이고, 이 코드들이 이제 동영상 강좌에 나올 거고, 그것들 이제 따라 치는 걸 제일 권해드리죠. 사실 제가 이거를 C# 유니티 버전으로도 제가 파일은 만들어 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반복하는 강좌들은 좀 뒤로 미루고 새로운 강좌들을 먼저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모든 코드들, 이 세션에 만드는 모든 코드들은 다 동영상에 있고, 어차피 공부하는 건 타이핑을 제가 항상 권해드리기 때문에 타이핑 치는 게 좋다는 거죠. 비디오를 틀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example 파일들 여기 있다는 걸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니티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링크 놔둘 테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프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학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격 정책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이거를 퍼블리시 해가지고 상업 용도로 쓰기 전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티에 대한 기본 화면을 키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그 구성이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화면의 구성이 다를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 창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크리에이트에서 C# 스크립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나오죠. 이름은 우리 뭘로 바꿀 거냐면은 테스트 01로 할게요. 네. 숫자가 먼저 들어가면 안될거 아마 클래스 네임이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 01로 하고 엔터를 치니까 이렇게 파일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런 에디터가 뜹니다. 여러분들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깔려 있으면 그것이 뜰 수도 있고요. 다른 에디터들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유니티 그 처음 인스톨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건 어디서 보시냐면 여기 그 T스토리에 Unity for Design Scripting and Visualization 이라는 이제 그 문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그 유니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뭐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뭐 장점, 단점들, 뭐 이런 부분들 시작하기, 업앤러닝 할때 이제 제가 인트로덕션 비디오가 있으니까 이걸 좀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C#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 그러니까 이 질문자가 공부하실 그런 문법들이 공부가 됐다는 전제하에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 환경으로는 이해할 거기 때문에 비디오를 한개두개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화면 이렇게 컨트롤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유니티를 사용하면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링크를 보여드리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띄워졌죠. 저는 이 화면을 나눌게요. 자, 이렇게 제가 양쪽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놔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스타트가 있고 업데이트가 있죠. 제가 이게 차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업데이트가 있을 거야. 업데이트라고 쳐볼까요? 네, 업데이트. 여기 업데이트 함수 있죠?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는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그 얘를 유니티에서 플레이를 시켰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컴파일이 되고 이제 실행이 된 거거든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업데이트 부분이 계속 그 프레임마다 계속 콜돼요. 그러니까 불러지는 거야. 얘는 시작할 때한 번만 불러지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사실 얘는 우리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지우고요. 지우고 얘를 이렇게 확장을 시켜. 이렇게 확장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라이누에서 작성된 스크립트 하나 가져와 볼까요? 여기 첫 번째 거 제가 클릭을 한 다음에 얘를 싹다 가져올게요. 그냥 커피 페이스트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요 범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 대괄호 범주 안에 이렇게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은 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거 제가 없애고요. 문제 없어 보이죠? 쭉 문제 없어 보이고 문제가 없다는 거는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뜨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인텔리센스 기능이 작용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들인데 왜냐면 문법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게 맞아요. 예. 자, 일단 여기서 여기 이제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컨트롤 S로 저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일로 돌아와서 자동적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컴파일이 되죠. 그다음에 껐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예, 그럼 이제 에러가 뜨죠. 에러가 뜬다고 나오죠. 클릭을 해보니까 에러 없는데 에러가 뜬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 콘솔로 넘어가세요. 콘솔. 콘솔로 넘어가면 프로젝트에서 콘솔로 넘어가면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프린트라는 함수는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 존재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7개의 에러가 있죠. 그러니까 이 프린트라는 거는 그라스호퍼에서 만들어진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함수들을 교차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유니티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디버그. 잠시만요. 몬호비비어가 들어왔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그러면은 얘를 일단은 저희가 카피한 것들을 다 잡고 드래그 해가지고 컨트롤 슬래시 바로 이렇게 이제 커맨드 아웃을 시켜볼게요. 그럼 이제 에러가 없게 뜨겠죠? 다시 볼까요? 에러가 난다고 하니까 세이브 까먹었네. 세이브하고 플레이 누르게 되면은 컴파일이 자동으로 되고 여기 이제 콘솔창에서 볼수 있어요. 예, 문제 없이 다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꺼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 프린트라는 함수가 문제가 됐다고 알아봤는데 그 지금 우리가 그 유니티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서 지금 임포트해서 쓰잖아요. 그 모노비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 안에 해당되는 함수들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원래 이제 디버그 치면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일단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그 전까지 됐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키니까 안 되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에딧 가보시면 여기 프리퍼런스에 보시면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도 그 편하시는 에디터를 이제 연결하시면 되고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추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만들어놓은 강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익스텐션에 들어가서 자, 익스텐션에 들어가서 우리 그 여기 파워드 바이 옴니샵 얘를 여기서 이제 언인스톨해서 인스톨 어나더 버전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버전. 그래서 지금 버전이 이건데 전 버전으로 해볼까요? 최신 버전인 것 같긴 한데 가끔 항상 이게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네, 다 설치가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저장을 시킨 다음에 한번 쳐볼까요? 벡터라고? 여전히 안 뜨네요. 그러면은 한번 껐다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로드를 했고요.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게 뜨진 않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디스라고 치게 되면 혹은 벡터라고 치게 여전히 문제가 생기네. 오케이. 자,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벡터 3, 벡터 이거 다 유니티 클래스거든요. 혹은 이제 아까 그 라이노 그라스호퍼에선 프린트인데 여기선 디버그로 봐요. 디버그. 디버그 그다음에 로그. 예, 로그라고 치면 돼요. 사실 제가 얘만 한번 커멘트 아웃 해 볼게요. 얘만 커멘트 아웃을 해 보고 일단 이거 닫아 주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게 에러가 뜨겠죠. 이런 함수는 없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 줘야 된다? 디버그로 바꿔야겠죠. 디버그에 로그로. 예. 이렇게 바꿔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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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고. 여기 하나 스페이스가 들어갔네요. 디버그, 디버그, 디버그. 예,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유니티 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컴파일 합니다. 불러가지고 컴파일 하는데 여기 이제 콘솔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우리는 요게 결과가 뜨기를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요. 자, 이건 또 우리가 뭘 실수한 거냐면은, 프로젝트에다가, 이 스크립트 파일을요, 여기 메인 카메라에다 걸어주세요, 이렇게. 메인 카메라에다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거를 작성을 했지, 실행을 시킨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카메라에다가 제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한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볼까요? 이 카메라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제 두번 했나 보네. 하나를 지우고요. 그럼 이제 스크립트가 이 카메라에 얹혀진 거야. 그래서 내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장면들이 다 활성화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도 실행이 되겠죠. 볼까요? 콘솔 창으로 가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왔죠? 6, 0, 9, 1 나왔죠? 6 나오고요. 0 나오고요. 9 나오고 1 나왔죠. 예. 요것만 바꿔준 거야. 그쵸?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럼 전체 다 잡은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면은, 지금 요 부분, 그쵸? 활성화가 되고요. 쭉쭉쭉쭉 됐는데, 지금 프린트는 디버그로 한다는 걸 알았죠? 디버그 로그로 이렇게 해서 선택 선택 선택해서 바꿔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또 에러가 났네, 이렇게. 이건 이제 문법 에러죠. 예. 뭐냐면, 이게 이제 장면상에서 한 번도 사용이 안된걸 거야. 예, 그쵸? 그러니까 에러는 아닌데, 일단은 컴파일러에서 잡아주는 거죠. 보면은 지금 어자인이 돼 있긴 했지만 한 번도 사용이 안 됐어. 사실 출력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볼까요? 에러는 안뜰 거예요. 아, 저장을 안 했구나. 컨트롤 S 누르고요. 다시 여기 유니티 창으로 와가지고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D에 대한 결과도 다 나오는 거죠. 마지막 거 볼까요? Result B는 18. 예, 18 나오고요. 문제 없죠.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파일러가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지. 그라스호퍼 환경보다는 여러 가지 에러들 잡아주니까 그냥 해보면 되죠. 뭐 디버그 치고 로그 치고요. 그 다음에 y를 출력을 해주는데 이 y 같은 경우는 이제 to 스트링으로 해주면 좋겠죠. 사실 이게 더 엄밀한 그러니까 명시적 캐스팅이고 이건 암묵적 캐스팅. 이 숫자가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프린트를 디버그 로그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한번 예제 파일들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 보면은 이것도 사실 문제 없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라이노 이것도 바꿔주면 되죠. 프린트를 디버그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예, 문제 없고요. 그냥 캐스트 부분도 볼까요? 예, 동일합니다.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라이노 그라스호퍼의 파티큘러한 어떤 그 API를 활용한 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다 C#에서는. 그리고 데이터 구조 쪽도 그렇고 메소드 부분 한번 봐볼까요? 네, 메소드 부분도 똑같아요. 저것만 바꿔주면 돼요. 프린트를 그 디버그 로그로. 사실 프린트는 이거 그라스호퍼에서만 지원되는 환경이에요. 함수야. 네. 그리고 이게 정 싫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할 수 있는데 약간 트릭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문제가 요거에 지금 문제인 거잖아. 이 프린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쓰면 분명히 에러가 나겠죠. 네. 에러가 난단 말이죠. 세이브하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 컴파일 하죠. 에러가 나죠. 그럼 여기다가 사실은 그냥 이런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긴 돼요. public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긴 되거든요. 보이드 해줘야 되네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함수가 이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스트링을 받으면 되겠죠. 아, 그 다음에 디버그 로그로 쳐가지고 else를 출력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것들은 다 스트링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parenthesis 하나 넣어주고 그냥 얘를 to 스트링으로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mass는 이거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가져와야 돼요. 맨 위에다 using 그다음에 mass가 있나? 자, 이 라이브러리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럼 검색하셔야지. 치면은 나오겠죠? 네임스페이스 가져오는 방법들. 시스템 매스에서 가져오면 되겠네. 그쵸? 시스템 매스가 있고, 매스 F가 있을 거야. 이거는, 퍼시저이 높은 거고, 유니티는 다 플롯 넘버 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봐보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시스템을 임포트 해보면은, 매스가 들어있나? 아, 들어와 있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매스 하니까, 지금 시스템 답 매스로 가져온 게요 함수고 이건 이제 유니티에서 많이 쓰는 이제 플롯 넘버 시스템 매스 F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스템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매스가 에러가 안날 거야. 예, 근데 매스 F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 여러분이 이 함수 하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캐스팅만 해주면은 그대로 프린트 쓸 수가 있어요. 자, 세이브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클리어 해준 다음에 자, 컴파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예, 에러 없죠? 지금 에러 하나도 안 떴습니다, 여기. 예, 문제 없이 다 됐고요. 근데 이제 디버그 로그를 쓰기를 권해드려요. 이 프린트라는 함수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보면, 이제, 끝에 거 볼까요? 오버라이딩 하는 거. 그것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예,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부분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클래스 부분도 지금 여기 보면은 라이노에서는 이 스코프 이 안에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스코프가 또 하나 열렸죠. 이건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일단 이 스코프를 갖고 오죠.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유니티로 가져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적었을 경우에는 이제 에러가 날 거예요. 예, 스코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좋은 그 프락티스는 아니고 일단 지우고 봅시다. 지금 이게 결국에는 테스트 1이라는 스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테스트 1이라는 스콥 안에 얘를 닫아보면은 이렇게 닫힌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얘 밖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줘도 돼요. 예. 밖에다가 선언을 해줘도 되고 근데 지금 그라스호퍼랑 동일한 환경을 만들고 싶으면은 얘를 어디다 하냐면은 여기 안에다가 이제 선언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이 my 클래스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엔터를 치고 my class 지금 나오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my class mc라고 하고 켜줘야겠죠? 닫아주고 지금 input은 a니까 뭐 10이라고 넣어줄까요? 사실 이게 이제 기본값이 들어가서 상관없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제가 getNumber를 해볼게요. getNumber 하는데 디버그를 해볼게요. 디버그 로그를 해서 MC에 getNumber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숫자가 나올 거죠. 예, 근데 얘를 그냥 출력해도 되는데 좀더 명시적으로 해볼게요. to 스트링으로 바꿔줄게요. to 이거 모르시면 문법 배우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게 어떻게 업앤러닝이 되는지 유니티 환경에서 할수 있는지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스코프 있잖아요. 아까 스타트에 있는 요 스코프. 이 스코프 지우죠. 정신없다. 지울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지워버리죠.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린 요 스타트라는 요 스코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실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그 스코프 밖에 나와서는 이런 함수라든지 우리 함수 아까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클래스라든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OOP 구현할 때요 바깥에서 하면 된다는 거죠. 바깥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면 된다. 자, 컨트롤 S 누르고요. 그다음에 유니티를 클릭을 하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꺼주고요. 다시 시작. 리스타트 하게 되면 자, 나오죠. 지금 10이라고 뜨죠. 예. 그래서 우리가 10을 집어넣고 그래서 10이 들어갔는데 10에다가 2를 더하니까 이제 12가 뜨는 거겠죠. 12. 맞죠? 문제 없죠? 이렇게 이제, 클래스 부분도 활용이 가능하다. 다시 라이노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고요. 끝부분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것도 다 이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코피해가지고, 어디다, 코피해가지고 어디다 놔두냐? 이 바깥에 스코프에 놔두면 되겠지. 스코프. 이쪽 스코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것도 에러 없이 문제 뜨죠. 그래서 그 비에클이 나오고요. 비에클은 카에다가 이제 들어오고요. 지금 커맨드가 미싱이 났다고 하는데 예, 일단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 네, 이제 제대로 찾은 것 같네요.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요 프로젝트 가서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C# 스크립트에서 이번에는 테스트 02로 해볼게요. 2로 만들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이제 창이 뜬다라고 이제 우리 알아봤죠. 예. 이 상태에서 사실 요 부분은 지우세요. 이 바깥의 부분은 바깥 스코프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중에 클래스나 함수 만들 땐 여기다가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고 그외 코드들은 요 스타트 안쪽에서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프린트는 뭘로 바꾼다? 디버그로 바꾼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또 제가 뭐 잡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학습하는 데 도움 최대한 되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서정의 목적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